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 볼 이한입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영상의 제목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기본적인 신청 과정을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도 계좌도 거기에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더보기로 보기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 채널에 정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정보를 클릭하셔도 상담 신청 링크를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신 다음에 신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요. 그 앞이나 그 뒤에 운영 외 시간에도 유동성 있게 상호 협의에 의해서 상담 가능하세요. 또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 전화로 가끔 이제 전화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몇년 전까지 계셨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자체가 좀 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는 죄송하지만 무작정 들어오는 전화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메시지로 남겨주시고요. 메시지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거기 안내 사항에 있는 몇 가지 메신저들이 있어요. 거의 대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신저이고, 그거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통화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일반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로 통화 가능하시냐고 여쭤보고, 읽어보셨냐고 여쭤보고, 답변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지금 녹화 시간은 2021년 8월 3일 오전 6시 42분에 지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이고요. 아침 일찍 마을회관에서 뭘 지금 받아가라고 쩌렁쩌렁 방송이 막 울려가지고 창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6시 딱 정각돼서 작업실에 올랐더니 좀 비몽사몽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오미공망인데 오늘까지가 이틀째 제 공망 날이에요. 하필 딱 그렇게 실수를 하네요. 69년도 닭띠분들 이제 할 거거든요. 예, 제목에도 달아놓겠지만, 이제 69년도 기우년생입니다. 혹시 이제 닭띠인지 아니면 이제 원숭이띠인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양력으로 바꿔보세요. 본인의 생일 자체를 양력으로 바꿔보시면, 69년도 양력 기준으로 2월 4일 아침 8시 59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68년도 원숭이띠로 보시면 되시고, 이 입춘, 제가 말씀드린 8시 59분 이후부터 태어나셨다 그러면 그냥 닭띠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 주사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당하는 2022년도 호랑이 해에 69년생 분들이 어떤 운을 겪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영상 더보기에 밝혀놓았습니다. 초씨 영림이라고 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기둥의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를 삼았고요. 제 주관적인 해석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괴 해석에
치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아, 그냥 이런 의견이 있구나 참고하시는 정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댓글 보면 막 엄청 안타깝게 그 운세 방송의 흉한 부분에 제가 뭐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거기에 푹 빠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막 많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배우가는 중이고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참 제 나이 자꾸 이제 되게 어리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40이 훨씬 넘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어린데 30대 초반까지도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엄청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80년생 경신년 원숭이 때입니다. 자, 69년생 분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주사위를 던져보겠습니다. 아, 제가 정신 좀 차리려고 커피를 좀 타왔거든요. 아메리카노에 얼음 잔뜩 타서 가져왔어요. 제 얼굴은 주간 운세 방송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사를 펼치는 장면은 이렇게 책상을 가리치지 않으면 보여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찍는 그 삼각대가 있어요. 예전에 그림 그리려고 샀던 건데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던졌고요. 종이를 또 준비해서 괴가 잘 안 보이실 분들 위해서 제가 살짝 주사위를 앞으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왔고요. 하늘 저는 검정색 위로 둡니다. 그리고 호수 세 번째 효가 변했습니다. 육효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 주역입니다. 다릅니다. 괴라는 걸 두고 하는 건 같습니다만 해석 방법이 다르죠. 육효는 아주 명쾌하고요. 자, 이렇게 괴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 다르죠. 세 번째 효가 바뀌었습니다. 아, 중건천으로 결국 바뀌었네요. 이게 하반기 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하반기 운 벌써 나왔거든요. 천택리에서 중건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는 리지건이라고 부르는 괴의 모양새가 되었어요. 우선 그 괴가 변했을 때 상반기에 해당하는 이 천택리 괴 같은 경우는 호수 위에 하늘이 떠 있는 형상이고 그것이 이제 하늘이 포개어져 있는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이제 부족한 것을 미래에 다가올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크게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괴의 흐름으로 나왔거든요. 미래를 걱정한다는 이 뜻은 이제 리지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닭띠분들은 이 69년생 분들은 기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우선 현명하세요. 기존 것을 지키는 것이 좋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업이나 직장운이 되겠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의 일을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일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다른 걸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건설업을 잘 하고 계신데 식품업을 하시겠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야가 확고한데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확장이겠죠.
2022년도에는 지금 제가 X표한 다른 것 혹은 확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거, 이사, 또 이직,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절대 초조해 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로 변화하시려고 하는 이동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이미 2월이나 3월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동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 가려고 또 그 해 안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이동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되고 진중하셔야 되고요. 현재 계신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사실 운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을 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뭔가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 현재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옮겨봤자 크게 내가 생각하는 이득이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노력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좀 더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진을 꾀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될 만한 어떤 그 일적인 실적을 이제 용감하게 보이시던지 그게 이제 억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 무리하게 즉 무리하게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금전 손해도 있겠지만 명예가 손상이 된다거나 기타 여반에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같이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사나 이직은 하지 않는 것이 오래 좋고요. 취직도 그렇습니다. 취직도 기존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꽤 오랫동안 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취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100% 내 마음에 만족할 수 있는 혹은 뭐 90% 만족할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좋은 회사들은 올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뭐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춰서 들어가시고 인내하시고 배워나가셔서 업그레이드를 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성 문제. 기존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 특히 기혼자분들, 이분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명예에 관련된 명예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제 구설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같이 웃으면서 차 한잔 했어요, 그 사람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거죠. 글이 올라와 있다거나 사내 게시판에. 그리고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을 만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관계일 수 있고 나이차가 엄청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딱 진짜 입에 오르락내리기 좋은 그런 관계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올해 내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꼭 기혼자가 아니시더라도 미혼인 분들도 당연히 미혼자분들은 좀 이제 기혼자분들에 비해서는 자유롭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동성보다는 이성과 얽힐 수 있는 추문에 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건강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갈 만한 일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가게 되겠죠.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출이 많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립이나 마찰로 인해서 법적인 송사 문제 걸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송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띠별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띠별 흐름입니다. 법적인 송사, 법원에 걸려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닭띠분들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일련입니다. 명리적으로 대응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유리하다는 거. 법적으로.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인연과 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업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쓸데없는 인연과 엮이는 거. 이게 휴가철 여행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휴가철. 같이 겸상을 했는데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 같이 캠핑을 즐겼는데 쓸데없는 일에 엮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큰 것들만 몇 가지 짚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12달의 달별로 해서 간단하게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카드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시도하신 지 한 달 이상이 돼야 자격 제가 주어지도록 변경을 이미 했어요. 한 달 전부터 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막 무료 상담해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스트레스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팅방 참여 가능하시고 한 달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후원하기도 거기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가능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타로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2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섞어서. 명리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서 양력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을 뽑겠습니다. 자, 다 뽑았고요. 혹시라도 카메라 위치에 잘 안 보이는 것은 제가 위로 올려서 손에 들고 설명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반 타로카드들과는 좀 다른 게 저는 괴를 봐요. 그래서 사실 그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종류만 이렇게 다양할 뿐이지 그냥 여기 이렇게 그려진 요 작대기 모양 보이시죠? 저희 태극기에 그려져 있는 게 바로 건건감리.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규의 귀퉁이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도 또 태극기 그릴 때 그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근데 주역을 공부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석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월달입니다. 우리 닭띠분들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를 받으셨는데 띠로는 아직 명리적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은 달이거든요. 근데 이 수택절의 절 자체가 아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겨울이고 춥잖아요. 확실히 작은 일 경우에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자잘한 소득은 있어요. 하지만 큰 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큰 대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한 그 중요한 업무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진중하고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혹은 너무 또 큰 이득을 목표로 하시게 되면은 실망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순조롭거든요. 그리고 또 아껴야 하지 않은 아낄 필요가 없는 상황 계신 분들 상위 소득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아주 소득이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미래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뜻이고 언제 또 이제 내려가는 운이 올지 모르니까 1월 중은 가급적이면 풍요롭다라도 아끼시고 그리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술을 드신다거나 뭐 1월부터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보시니까 음식, 드시는 술, 그 외적인 건강 상황 같은 경우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하시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진짜로 띠가 바뀌는 2022년 2월달 보겠습니다. 이때는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윗괴가 하는 그 윗괴가 불이고 아랫괴가 산입니다. 화산녀 괴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 의견과 반대 의견을 펼칠 수가 있고 또 혼자서 외롭게 뚜벅뚜벅 나그네와 같은 형상으로 길을 갈 수 있는 달입니다. 조직에서 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거나 2월달이니까 1년의 초반기라서 작년과는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밀고 나가시기에는 불리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할 수 있고 내 뜻에 모두 태클을 걸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던가 창작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돈 나갈 일이 상당히 많은 달이고 그래서 주변의 반대가 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아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묵은 관계들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이제 3월달 보겠습니다. 3월달은 택화역이라고 하는 기존의 판도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 괴가 나왔거든요. 택은 호수이고 화는 이제 태양이고 불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썩어있는 판도를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고 개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3월달일 수 있어요. 보수적인 조직을 개혁을 하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자금에 대한 흐름 자체가 본인에게 권리가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자금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사람의 권리가 더 클 수 있거든요. 목소리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운도 들어왔거든요. 이 3월달에 드디어 새로운 일을 1, 2월 달에는 하지 못하셨는데 3월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소소한 것들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도 가능하시고 어쩔 수 없는 이직도 가능하세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3월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직종 자체를 변화를 꾀하셔야 되는 분들도 3월달이 적기입니다. 그만큼 자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 물론 나가는 돈도 흐름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돈도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3월이 괜찮겠습니다.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이제 4월달 요거는 윗괴가 물이고 아랫괴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하는 땅이 났거든요. 이 괴를 수집이라고 읽습니다. 비라는 것은 이제 견주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물론 경쟁하는 인연도 들어왔고 이 4월달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 협업을 하시고 동업을 하시는 운이 4월에 이제 비로소 놓여진 부분이죠. 외로웠던 분들 2월달에 상당히 혼자서 조직에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4월달에 자신의 뜻에 동참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든든하게 힘이 됩니다. 동업자를 구하고 계신 분들은 동업자를 구하시게 될 것이고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던 직장인 분들도 4월달에 동료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일을 많이 도와주실 거고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내가 힘에 붙여도 주변에서 상황적으로 많이들 도와주는 운이기 때문에 좋고 건강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약을 써도 낫지 않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증 증세들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행사가 많은 5월달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공식적인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5월달에서 지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괴는 지금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났거든요. 윗괴가 호수이고 또 아랫괴가 천둥번개를 뜻하는 이 뢰가 나왔습니다. 자, 5월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상당히 많이 돈 흐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들이 많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으로, 또 본인이 적극적인 자세만 유지를 하신다면 일적인 기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취업이나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개 조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 6월달 산합이라는 괴가 나는데요. 이 산합이는 윗괴가 막히는 산이고 아랫괴가 이제 본인의 태양을 뜻하는 화가 나왔습니다. 검정색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 산합이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적인 회복이 있다는 뜻이고, 외형적으로는 운세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분들, 대인관계에서 서먹서먹해서 섭섭하셨던 분들, 연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 자금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아름답게, 산합이의 괴 모양답게 운적인 회복이 되실 텐데, 다만 내적인 실속을 잘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 6월달에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너무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나 보여주기식 운영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낭비 줄이셔야 되시고, 쓸데없는 곳에 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6월달에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대하실 때 태도 자체가 허례허식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을 하시거나 가식적으로 대하시게 되면은 상대방들은 뒤에 가서 또 다른 말 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달달한 걸 너무 지나치게 드신다거나 방만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 비만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병증 증세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건 띠별이니까요. 넘어갈게요. 이제 하반기. 자, 7월. 휴가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손위풍이라고 하는 아주 발전적이고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위아래로 포개어져서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는 형상이거든요. 7월 자체는 사실 그 띠별 운사들 계속 보여드렸지만 운 쪽으로는 원래 주춤해야 되는 게 정상인 달이거든요. 양의 운동을 마무리를 짓고 명리적으로도 이제 음적인 운동으로 7월 한 19일, 20일부터 금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을 틀잖아요. 근데 이 주역타로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분이 분명하고 목표가 뚜렷하면 상당히 많은 기회들과 복지와 혜택, 금전들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득을 또 뜻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자영업자분들도 이 7월 달에 상당한 실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이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운이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자칫 본인의 감정이 앞서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언행, 태도 이런 것들이 감정이 많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이고,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7월에는 편법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올바른 일, 매뉴얼에 따른 절차만 밟으셔야 됩니다. 또 여기를 해야 될까, 저기를 해야 될까, 뭐 아니면 이걸 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바람의 그 속성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믿으시고 자신의 생각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명리적으로는 가을이 시작이 되죠. 자, 8월 운은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위가 바람이고 아래가 호수입니다. 이 중부 풍택중부괴가 나왔다면 8월 달에는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목표를 뒤돌아보셔야 되시고, 계속 한우문만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의심이 많이 들 수가 있고,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고 일적인 기회는 많은데 본인에게 정작 돌아오는 보상이나 소득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만 지키시되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기부나 기증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답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갈등 상황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9월달 보겠습니다. 이 괴는 풍산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거든요. 이거 아마 잘안 보이실 텐데, 빛반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윗괴가 하늘이고, 아, 저 바람이고, 죄송해요. 바람이고, 아랫괴가 산이에요. 막히는 부분이고, 이 풍산점은 상당히 좋은 괴예요. 굉장히 풍요로운 부분이거든요. 9월달이 보통 빠르면 이제 추석도 들어오고,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분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9월달 걸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천천히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풍요롭다 그랬잖아요. 횡재수도 있어요. 뭐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돈 들어올 일이 없던 분들도 기관에서 어떤 환불권을 받으신다거나, 생각지 못했던 공돈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꾸준히 그동안 노력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던가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소소한 개인 자기 개발에 따른 보상이 들어옵니다. 또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원하는 짝을 이제 찾게 되시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마지막 달, 10월달 보겠습니다.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풍지관계가 나와버렸어요. 이 풍지관계는 아랫괴가 이것도 빛반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윗괴가 바람이고요. 아랫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땅이 나왔어요. 아, 또 밖에서 막 방송에서 방송소리 섞여 들어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시와 탁 시골의 중간쯤 되는 환경이라서 아침에 참 경운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닭 소리도 들리고 신기합니다. 마을회관 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도시는 도시예요. 조금만 더 가면 전철도 탈수 있고. 자, 어쨌든. 아, 그렇죠. 이 풍지관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큰 것이 들어와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을 메우는 운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 대인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나를 해치는 사람들은 이제 인연이 멀어지고요. 또 건강 문제도 아주 좋아요. 10월 달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을 해야 되는 달이고, 그만큼 경청을 해주셔야 되시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때말 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가르쳐야 되고, 교화시키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달입니다. 이땅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오바해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면은 다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을 이끌고 교화시키고 베푸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가오는 위험도 피해갈 수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많은 달입니다. 그래도 내가 했던 것이 맞는지 한번더 의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섭섭한 분은 없으셨나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는 달이에요. 자, 이렇게 가을까지 끝났고, 이제 명리적으로는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끼어 있는 11월 보겠습니다. 자,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장대한 괴상이 지금 나왔어요. 이 뇌천대장은 뇌가 천둥번개이고 아랫괴가 하늘천입니다. 대장은 내가 나서야 된다는 뜻이죠. 아주 운 쪽으로 큰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3월달 말고도 이제 이 운이 한번더 돌아왔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는 불리하다고 아까 주사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개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띠별이기 때문에 이 운세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11월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신다거나, 새로운 일에 확장을 하신다거나, 집이나 상가를 리모델링 하신다거나, 안 했던 다른 분야의 영역의 사업에 욕심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때가 바로 11월 달입니다. 여유가 있고
결핍이 없기 때문에 의식주 자체가 아주 넉넉한 달입니다. 근데 내 고집만 이 대장계 형상대로 내 것이 옳다, 내 말이 무조건 옳아요,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포용이 필요해요. 무조건 내 것이 맞아요라고 이게 앞장세울 것이 아니라 포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나에게 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건강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스트레스 받고 계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 병증 증세가 올라오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시고, 이제 마지막이죠. 12월달. 엄청 개가 좋아요. 이 괴는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인데, 윗괴가 이제 호수이고 아랫괴가 산이거든요. 위를 여자로 보셔도 되고 아래를 남자로 보시면 돼요. 음양이 아주 완벽하게 조화가 된 괴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팔을 이제 하트처럼 위로 들어 올린 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서로 만나서 뿅 하고 이제 반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성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 대인관계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12월달 행사가 많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사람 사귈 일이 많아요. 친구도 많이 사귈 수가 있고 어떤 행사 자리에도 많이 갈 수가 있고 풍요로운 행사가 많고 이벤트도 많고 그만큼 인기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건강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계획 짤 때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매년 7월 가장 무더울 때, 그리고 명리적으로 이제 사실 5월 딱 이제 들어와서는 살짝 비수기거든요. 늘 7월 정도 되어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응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